계절 타셔서 몸이 나긋하고 피곤하신 분들 고구마를 먹어주셔야 해요. 그래서 고구마 대량 소비 3탄 시작하겠습니다. 중간 크기의 고구마 한 개를 한 입 크기로 작게 깍둑 썰기해서 물에 담궈주세요. 오늘은 반찬으로 먹을 수 있는 고구마 마탕을 만들 거예요. 물기 닦은 고구마는 지퍼백에 전분가루 2큰술과 함께 넣어 흔들어 간단히 튀김옷을 입혀줍니다. 170도 온도에 2-3분간 튀겨주세요. 한꺼번에 고구마를 다 넣으면 기름 농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저는 두 번으로 양을 나눠서 튀겼습니다. 이제 졸일 건데요. 보통 조림에 요리술, 미림, 설탕 등이 들어가지만 전 이 올리고당 하나면 됩니다. 제 영상 간장 닭강정과 같은 양념 비율입니다. 올리고당 2큰술에 간장 1큰술. 프라이팬에 불을 켜고 튀겨놓은 고구마를 넣고 양념이 졸여질 때까지 1분에서 2분 정도만 졸여주면 끝입니다. 통깨도 듬뿍 반찬으로 딱인 델리풍 간장맛 고구마 마탕. 딱딱하지 않아 먹기 좋고 간장이 들어가 반찬으로도 좋고요. 도시락에도 정말 좋아요. 달짜만 맛에 자꾸만 손이 가는 맛. 언제나 심플 양념 간단 조리를 좋아하는 일소TV였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쉽고 맛있는 요리로 또 찾아뵐게요. 안녕!